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중심산업지역에 있는 물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면적이 9단위로 40.3평인데 주거지역에 있는 70평짜리 건물과 맞먹는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지목 중에서도 금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은 지목으로 땅값도 가장 비싼 게 중심산업지역입니다. 중심산업지역은 용적률이 제일 높다고 설명드렸듯 높이 올라갈 수 있기에 향후 재개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에서 큰 고개역까지는 한 벌레 뒤에 위치한 건물로 살살 걸어 2분이면 충분한 곳이고요.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또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지방 출장이 잦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주변이다 하면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게 동대구역은 복합환승센터로 전국에서 서울역 다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고속버스, 택시, KTX, SRT 그리고 대구 지하철 1호선과 다 같이 연계되어 교통수단이 밀집된 멀티역세권입니다. 멀티역세권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신세계백화점과의 거리는 불과 500m에 위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골목길 중에서도 가장 넓은 10m, 10m 코너를 접하고 있고요. 또 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요즘 건물에 없어서는 안 될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다른 건물들과 경쟁시 경쟁력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점이 또 다른 강점입니다. 오늘 건물은 장점이 많은 건물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5대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근린생활시설 두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과 4층은 각각 미니투룸 3가구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1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약 정면으로 약 40m 걸어가시면 바로 앞에 보이는 오거리가 큰 고개 오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앞에 대로는 왕복 6차선 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왕복 6차선 대로변에서 여기에서 왼쪽으로 네 번째 위치한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바로 뒤쪽으로 높은 건물이 하나 있죠. 나홀로 아파트 바로 뒤편에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왕복 6차선 도로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내 집 앞에는 대형마트도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오늘 건물에서 약 100m, 150m 가시면은 큰 고개 역이죠. 동구청역이라고도 합니다. 그까지 15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초역세권에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진입하는 도로는 10m 도로고요. 오늘 건물은 또 동쪽으로 또 10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10m, 10m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로변에서 약 40m 들어오시면은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될 건물입니다. 자, 제가 들어왔던 도로변이고요. 도로변에서 약 40m 들어오시면은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아주 훌륭한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고요. 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도로가 또 10m, 10m 코너인 만큼 유동인구가 많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부는 관계로 바람 소리가 많이 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고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10m, 10m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우측 2층 쪽에 보시면은 징크 판넬로 모양을 해놓았고 또 5층 쪽에도 징크 판넬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들마다 또 단조 제품으로 화분을 놓을 수 있도록 창호 앞에 화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왼쪽 좌측 측면으로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문 바로 위로 보시면은 2층부터 5층까지는 통창을 빼두고 있는데요. 저기가 계단실입니다. 계단실이기 때문에 통창을 빼두고 있기 때문에 계단실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부동산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가운데 보시면은 신세계백화점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여기에서 쭉 직진을 하게 되면은 약 500m 쭉 직진하게 되면은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평생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도로를 비춰드리자면 10m 그리고 10m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코너에서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오늘 건물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쪽에 보시면은 우측 쪽으로 주차 전체 공부상 5대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나와보시더라도 다섯 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10m, 10m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변 우측 측면 쪽에도 보시면은 차가 지금 현재 두 대 세워져 있는데요. 전체 주차는 일곱 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인도 블럭을 깔아두셨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차장 창고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불연재 소재 SMC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창고 밑으로 보시면은 또 에어컨 실외기들이 매립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바닥 보시면은 군데군데 배수관을 이렇게 잘 뽑아두고 있기 때문에 물 빠짐 현상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0m 도로변하고 또 내 집 주차장하고 보시면은 가운데에는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주차장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과 옆집 경계가 굉장히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창호들마다 차면 시설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측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레늄 공법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또 복도 내부 모습 영상으로 비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10m, 10m 코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1층에 부동산이 들어왔는데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도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내 집 바로 앞에는 또 24시 편의점이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밤늦은 귀갓길에도 굉장히 환하게 들어올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생필품도 또 바로 앞에 내 집 앞에서 필요한 생필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왔고요.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CCTV 6채널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계단실 밑으로 보시면은 또 청소도구관과 넓은 공간으로 세입자분들 자전거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듯이 보시는 것처럼 비상벨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재에도 안전한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계단을 올라서면 정면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주변으로 보시는 것처럼 롱브릭 타일을 사용해서 타일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지는 그런 집입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5층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8인승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또 거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외출하실 때나 들어오실 때 옷매무새 가다듬을 수 있도록 거울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층에 올랐습니다. 5층에 올라왔으면은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옥상은 지금 현재 잠겨져 있는 관계로 옥상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5층부터 설명드리자면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복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나오게 되면은 세입자분께 양해 구하고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4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니투룸이죠. 미니투룸 세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서 5층까지 전체적으로 계단 바닥은 보신 것처럼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에서 5층까지 벽면 쪽에는 롱브릭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2017년도에 사용승인 난 건물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청소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오늘 건물 주인분은 관리를 정말 멋지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는 것처럼 계단실에는 통창을 이용해서 계단실이 정말 환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미니투룸 3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과 문 사이가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문 부딪힐 이유 전혀 없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전체 방들마다 이렇게 비디오콘까지 설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양문형 문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양문형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이 두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룸 현황은 근린생활시설 3가구와 미니투룸 6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33.2제곱미터, 구단위로 40.3평, 건물 연면적 443.27제곱미터, 구단위로 134평, 사용승인 2017년 12월 22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1억 6천, 융자 5억, 보증금 4억 1900, 인수금액 2억 4100, 월수입 273만원에 은행이자 18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86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중심상업지역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듯 향후에는 지가 상승이 분명함으로 보이지므로 오늘 건물 비록 수익이 조금 적게 나오지만은 향후 투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큰 고개역까지 도보 1분 내지 2분 거리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